안녕하세요. 하나만 여쭤보려고요. 창원에 또 빨갱이가 많다는 기사가 났는데, 빨갱이가 많다고 하셨다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, 직접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? 그게 참 뜻도 모르고, 그 말의 뜻도 모르고, 그 쓰는 애도 참 신선해. 참, 나 기자들의 수준이라는 걸 내가 보면서 참 그 느끼는 게, 내가 창원에 있을 때 진주 어려움 폐업하고 무상급식 문제로 그걸 피다면 좌파들이 내가 나가면 밖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어. 그 오늘도 들어가니까 회의장 앞에서 누군가 시위를 하는 것기에, 그 옛날에 창원에 도지사 할 때도 저랬는데 그렇구나.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지. 내 그 이야기를 했어. 그 빨갱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에이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앉아서 지난 도지사 할 때처럼 저 반대만 하는 사람 내가 웃으면서 창원에는 내 지사 할 때부터 빨갱이가 좀 있지 반대만 하는 사람 있지 그 뜻으로 한 것을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게 요즘 그래요 뒤따라오면서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에이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